할렐루야. 오늘은 창조절 대체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춘분이라고 합니다. 낮과 밤이 길이가 같은 날이지요. 가을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도 더위가 덜 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을 정취가 이제 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자연을 만끽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 새벽 예배 중보기도회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이병주 교우님 또 권승찬 안수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탈북민 공동체, 기쁨 공동체의 그 폭우 산사태로 염려되었던 상황이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미라의 밤 행사가 싱어송라이터 하림이 출연해서 12월 12일이죠. 이번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선유 집사님께서 티켓을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후원해 주실 분들 또 참여하실 분들 집사님께 이렇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헌화와 점심친교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창조의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그릇된 우리의 욕심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새롭게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세계의 다른 피조물들과 어울려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천과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앞을
기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말씀의 폭포수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담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역사하는 힘을 받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함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조금 노력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기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별의 바람처럼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너 자신을 부르며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 삶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하고 자인합니다. 바라기를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적인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충만한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유혹에 빠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능력 안에 은혜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또 만족이 있는 또 축복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세상은 온갖 어지럽고서 아주 상스러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또 테러와 더불어서 난민과 이재민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등과 인권, 종교,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이고 악독한 폐악이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교와 체육시설 그리고 공공기관과 관공서에서 놓던 남녀 공용의 탈의실과 화장실과 또 크리스천들이 세운 이 나라에서 말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 나라가 크리스천으로 세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와 같은 폐악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인 것인지 뼈저리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어서 그들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주시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요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그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구원선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용택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는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 안에서 충만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세대에게 표면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또 공동체 교회와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 또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 또한 거룩한 산 제물 되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쓰임받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더불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을 보면은 여섯 가지 청원 내용이 그 가운데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높이는 송영, 덕설러지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의 본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간구 내용 가운데는 세 가지씩 이렇게 구분지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세 가지가 아버지에 관한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듣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아버지에 관한 기도 내용을 먼저 담고,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들에 관한 기도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청원 내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스 말로는 하기아 스테토토 오노마스 그러는데, 오노마가 이름이에요. 수가 당신입니다. 우리 스페니시도 수가 당신이지요. 그래서 수가사 그러면 너네 집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 말도 수 그러면은 당신입니다. You are name 오노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피동형이죠. 우리말로는 피동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영어로는 Hallowed be thy name, your name 그러는데, Hallowed be 그러면 by whom이 뒤에 있는 거죠. 누구에게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그리고 그게 확장되면 하나님 지으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만국으로부터, 또 만국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간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게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니까 이것을 염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충분히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이름이 충분히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지 못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지 못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는 청원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엘이죠. 엘.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등장하지요.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지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구원자의 의미가 예수, 여호수아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엘로힘이라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에게 구약의 많은 장면에서 거기에 수사구 같은 또 다른 단어들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죠. 여호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냥 여호와 하나님 부르지 않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러면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사바옷,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이미 계신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다른 그 형용사들을 이렇게 붙여요. 또 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엘로이 그러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그러면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형성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갔을 때 이삭 대신에 미리 예물을 제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자리에서 직접 만난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들이 부른 이름이지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자의 책상 위에서 등장하는 뭐 부동의 동자 이런 말로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특성이 이름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묘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지만 평강의 하나님이지만 또 여러분 한편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을 성경 읽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 가운데서 충분히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직접 드러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 하는 그런 이 신의 신탁을 받잖아요. 그 신탁을 받았을 때 모세가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서 어떻게 알려줄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나를.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그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이제 해석된 거예요. 설명이 되어진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된 건데 히브리 말로는 이히에 아쉐르 이히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히에가 비동사 같은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being이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가리켜서 being itself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존재 그 자체. 예? 이 being을 I am이라고 영어에서는 옮겼어요. I am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가 있어. 내가 누군데?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야. 영어로 표현하면 뭐 그런 표현 정도 될까요? 나는 어디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나야. 누가 나를 만들어준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그냥 있는 자야. 그래서 우리말이 사실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런 있다라는 표현들이 다 이 존재에 대한 이 하야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그 하야라는 말이 있다는 것 또 야훼 여호와 이 말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인 거야. 또 모든 있는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근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근원이 있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근원 그 자체이신 분이죠. 누가 불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 부르기 이전에 계신 분.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서는요. 그렇게 이미 계신 분, 다른 그 어떤 존재보다도 이미 앞서 계신 그분을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라고 이렇게 청원해요. 여러분 누가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계신 분이고 이미 거룩하신 분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고 거룩함의 주체이신 분인데 마치 누가 거룩히 여겨줘야 거룩해질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짓고 판단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거룩한 존재야. 너는 참 더럽혀진 존재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을 받으시는 분이겠습니까?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뭔데? 지음받은 피조물이 뭔데? 창조주를 가리켜서 거룩하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고 말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레위기에서 여러분 그 시내산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거룩해라. 하나님 백성 된 너희는 거룩해라.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니까 너희들도 거룩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지 거룩함은 이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시작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곧 아버지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일러줘요.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 찬송을 드리잖아요. 그런 찬송과 같은 겁니다. 이미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지만 누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서 특별히 우리 자녀된 성도에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경배 찬양을 먼저 드리라는 거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도 거룩하길 원하시고 또 당신께서는 우리들로부터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여러분 구별된다는 뜻을 품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다, 성별한다 그런 의미를 거룩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 백성이 된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나를 그 어떤 신들로부터 구분해, 구별해. 세상 그 어떤 것들로부터 나를 구별해서 너희들이 나를 거룩히 여겨야 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별된 존재니까 거룩해야지. 내가 이미 거룩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가르친 그 기도처럼 아버지를 마땅히 거룩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거룩히 여기면서 삽니까? 아버지를 세상과 구별해서 그분의 말씀을 세상과 구별하면서 여러분 거룩히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묻혀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그대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인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예요. 기껏 예배당에 와서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교회당에 와서야 생각하지 세상에서는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서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것을 잊을 때가 많지요. 성경은 그렇지 못했던 선조들을 꾸짖는 대목이 수없이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꾸짖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거룩히 여기고 높여야 되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며 탄원하는 이들이 제사장들이지요. 그런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럼 오늘날 제사장들이 누구요? 우리가 맨날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라기의 이야기가 주님 오시기 400년 전만 해당되는 이야기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질 수 있는 꾸짖음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예수쟁이들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음성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그러는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꾸짖는 말씀일 수 있어요. 말라기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에스겔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여러분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주의 성물들을 깨끗이 닦고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끔찍이 여겼던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성물을 더럽혔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구별하게 하지도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모욕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제사장들부터가 더럽혀졌다 하는 표현들 아닙니까?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이름이 너희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킵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도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랬다잖아요. 예수쟁이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누구 때문이요? 착한 행실을 보여준 우리들 때문이지요. 또 세상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누구 때문이요? 우리의 행실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만들 수도 있는 존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했다면 응당 우리 행실 먼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how가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이 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지 누구나 다 하는 말이지만 그러면 how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까? 주의 이름 높이며 하고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인가?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 하고 세상 가운데서 전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고서 소리만 높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가?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것,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공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창조주에게, 주인에게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우리 삶 속에서 보여야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작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종국에 그 작품을 지은 작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나리자의 작품을, 모나리자의 작품이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 한 폭을 사람들이 끔찍이 여기면서 그거 한번 보려고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서 막 줄 서가면서 박물관에서 서 있어요. 그 그림이 훼손될까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면서, 여러분 그 그림을 귀히 여기는 게 그 그림을 남겨준 그 작가를,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두 가지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작품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대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귀하게 대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작품에 아버지의 사인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 두 가지 작품이 뭐예요? 인간과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첫 번째 길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귀히 여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히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아니요. 임금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게 나에게 해준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해줬어요? 그를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른 사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른 이에게 귀하게 여기고 그를 귀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대하는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여러분 미라의 밤 행사한다고 그랬죠. 30불씩 티켓을 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장애우들 선교하는 데 쓰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티켓 하나 사주는 것이, 동참해서 같이 가주는 것이 여러분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겨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구걸하는 이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1달러라도 건네주는 것이 그들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귀하게 다른 일을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절이라고 창조절 절기를 보냅니다마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림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야 너희가 땅을 다스려라 그랬는데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다스리는 것인 줄 알았어. 그것이 아니 너희가 잘 경영해 잘 매니지해 이런 의미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서 정복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 땅이 신음해요. 아파서 신음합니다. 기후가 변하고 여러분 땅이 황폐해지고 사막화되어 가고 우리가 그렇게 저지른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것에 대한 자각과 반성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세계를, 질서 있는 이 창조세계를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의 절기 가운데서 창조절이라는 것을 교회가 넣고 하나님 지으신 창조세계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임을 여러분 새롭게 자각하고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거예요. 자연을 내 살, 내 몸처럼 이 자연도 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 사역 가운데 보면은요, 이 자연을 귀히 여기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 남은 떡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바구니에 잘 담아. 여러분 음식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보여요. 우리가 편리하다고 일회용품을 마음껏 막 사용하지만 여러분 그 바들워러 대신에 텀블러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과 연관된 거예요. 자연을 추상적으로 자연보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준 내가 사는 세상이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분의 사인이 자연 곳곳에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가을 단풍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져 있는 작품 아닙니까? 하늘을 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비를 보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한 조합 가운데 그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을 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여러분 그분의 작품을 만끽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어주신 다른 사람들 귀히 여기고 그분이 지어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만 그러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모든 피조물들을 귀히 여기며 주님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오.
가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